MBC의 김장겸 사장이 어제 해임됐습니다. 70일 넘게 파업을 계속해온 MBC 직원들도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해서 곧 방송이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김장겸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방문진 이사회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야권 성향의 김광동 이사는 표결 직전 퇴장했고, 이완기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성향 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에서 없어도 좋은 친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방송사로서 지켜왔던 공정성과 자율성이 침탈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가운데에 김 사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의 소명 요구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던 김 사장은 해임 의결 직후 해임 사유들은 억지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사장 해임은 이어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사장 해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걸고 총파업을 이어가던 언론노조 MBC 조합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장겸은 물러났다! 김장겸은 물러났다! 불행한 방송 장악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구성원들 스스로가 성찰하고 철저히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뢰받는 방송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언론노조 MBC 본부는 마무리 집회를 끝으로 내일부터 총파업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